안녕하세요. 참 좋은 고사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계곡이 있는 이 지역에 실상사라는 천년 고찰이 있죠. 그 천년 고찰의 산하에 달린 그 암자인데 서진암이라고 그 서진암에 대해 그 서진암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마을 뒤쪽에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아주 산길을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웽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지리산 둘레길이 아니고요. 서진암만 올라가는 길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올라가는 길은 쉽지는 않지만 거리는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아주 거리가 아주 멀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아주 좋은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처음부터 해롱해롱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을 참 농사를 짓느라고 산을 잘 파지를 않다 보니 해롱해롱하군요. 낙엽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정말 서리가 내려가지고 잎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는 도도탑 스님의 부도탑이네요. 평안하십시오. 목례를 하고 갑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아유, 힘드네요. 아유, 만만치 않다. 산을 오랜만에 탔더니, 아유, 경사가 높아서, 아유, 올라가는 길에 이런 돌탑을 보는 재미도 있죠? 누군가 쌓아놨을까요? 스님일까요?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쌓아놓은 탑일까요? 멋있습니다. 예, 올라가는 길에서 이걸 보는 재미들 쏠쏠하지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고. 오르다 보니 중간까지 올라왔다는 중간 쉼터 중대라고 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놓았군요. 상당한 것 같은데 절반밖에 못 왔군요. 근데 70%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좀더 왔나 보죠. 제 생각도 그래요. 예전에 왔을 때 보면 저기는 절반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르고 오르고 오르다 보면 끝이 나오겠지요. 올라가 볼까요? 드디어 서진암이 앞에 보이시죠. 담장 위로 기와 건물이 보이죠. 그 위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이 산내면 일대를 한눈에 지리산 천왕봉부터 주요 봉우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전망 좋은 장소죠. 밖에서는 이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이 서진암이 보이진 않고 저 아래에서 보면 저 바위만 보이죠. 생각 같아서는 이 나무들이 베어져서 훤하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 좋은 정말 그늘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랜 동안 서진암은 저 바위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저곳이 서진암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이제는 마당같이 편하네요. 서진암이
우측에 보이시죠? 예, 저것이 서진암이고요. 아, 본당이고, 이곳은 나한전이라고, 아, 나한을 모시는 곳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 토굴인데 아주 멋진 곳이에요. 아우, 빨리 걸으려니까 역시 힘이 들다. 서리가 내려서 이렇게 측눈굴의 이파리가 다 시들었어요. 아, 올해는 아, 늦은 가을도 아니고 초겨울도 아닌데 서리가 내려서 잎을 이렇게 다 시들게 했어요. 서리가 엄청 빨리 내렸어요.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유, 평지가 아니다 보니 와, 정말 숨이 찹니다. 아, 또 이 언덕을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아, 아유,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하나, 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곳에서 작업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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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나한전이랍니다. 아, 정말 멋진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위, 천연 바위 안에 이런 터굴이 있어서 와, 나한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이곳에 앉아서 잠시 명상을 하고 가면 와, 세상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마음의 평화로움, 고요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와, 이런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도 자주 오지 않으니 마치 나만을 위한 그런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나한전 토굴이었고요. 저 아래 보시면 아, 산내면이 한눈에 보이죠. 저 멀리 지리산의 주요 능선부터 산내면에 마을과 논밭 다 임야들이 한눈에 보이는 아, 이곳이 바로 서진암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망 좋은 멋있는 곳이죠. 한 발 한 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한전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서진암의 본체에 들어옵니다. 아, 아주 정말 험한 곳에 있는 곳이죠. 사람이 아니면 올라오기 어려운 이곳에서 이곳에 위치한 서진암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외롭게 이 안, 산 안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서진암입니다. 저 안에 반야샘, 저 안에는 예, 물이 있더라고요. 이 험한 산 속에도 물이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이 안에 예전에 제가 물을 한 모금 먹었는데 오늘도 한번 먹어 먹어볼까요? 아주 이 산 속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시원합니다. 맑고요. 아주 좋아요. 맑은 물이 이 바위 속에서 솟아난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에요.
정말 좋은 곳에 있습니다. 높다란 곳에. 서진암 간판이 보이시죠? 본당입니다.